여기가 일단은 흙이잖아요. 네. 바운드가 튀지 않는다. 네. 그러면 그런 건 땅에 땅에 지금 올리시죠. 네. 그러니까 땅에다 대고 그런다고 다. 그렇죠. 그러면 다 잡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타고 왔을 때 한번 그렇게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땅에다 아예 그러면 되세요. 지금 버틸려고 좀 하시잖아요. 그만큼 하체가 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체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공에 힘이 실린다는 소리. 그래서 타고도 지금 강하게 나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그렇게 문제점은 보이질 않아요. 좋습니다. 오. 감독님 파산하십시오. 얘가 지금 몸쪽 공을 일부러 던졌는데, 몸쪽 공을 칠 때, 지금 우리 감독님은 몸쪽 공을 칠 때, 일단은 손 위주로만 빠진단 말이에요. 뒷다리가 치고 나서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몸쪽 공을 칠 때는 이 뒤에 있는 이쪽 안쪽 무릎이 빨리 이쪽으로 빨리 붙어줘요. 네. 회전이 돼줘야 빨리 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몸쪽은 조금 더 손을 빨리 해야 된다. 그걸 좀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몇 개 더 적어주세요? 예. 조심하세요. 그렇지. 다리 턴이 빨리 될 수 있게. 오케이. 훨씬 나네요. 아까 쪽에 또 봤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턱, 이게 돌아가도 괜찮아요. 치고 나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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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해. 또 봤어.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빠졌다. 아직 뭘. 라스트. 괜찮아요. 되게 안정돼 있고 좋은 편인데, 네. 조금 더 지금 이게 스파이크 아니죠? 네. 운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버티는 게 좀 잘 안 되는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 사회인이나 아니면 유소년 애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뒷다리 있잖아요. 뒷다리. 뒷다리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느낌. 이거는 다리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회전하는 거에 그냥 그냥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뒷다리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쪽 발이 뒷다리예요. 뒷발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힘을 이쪽으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뒷발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쳐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힘 전달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다 사회인 야구들 안 돼요. 그리고 프로 선수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려면 하체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고 나서도 이걸 잘 버틸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하체 근력도 좋아야 되고 밸런스도 좋아야 된다. 조금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힘 전달이 앞으로 된다. 앞쪽으로 된다. 아 이거 하체는 이잖아. 자전거 페달 밟는다는 생각. 오케이. 내가 가도 뒤에서 보면 맞다. 아 맞다.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방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앞쪽 다둥파입니다. 다둥파. 아, 제. 아, 자대. 예. 다둥파. 아마 우리 위원님 하실 말씀 얘기 들으시죠. 아니 아니요,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배트를 짧게 잡는 이유. 맞추기가 좀 편하다고요. 맞추기 편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힘도 있으시고 파워도 있어 보이는데 굳이 짧게 맞추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그냥 조금 더 좀 과감하게. 어,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어, 그 정도 하나 정도 그 정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위치가 앞쪽에 있잖아. 이렇게 앞쪽에 있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몸쪽 힘이 다 여기 맞는 거야. 먹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들고 있는 손이 이쪽에서 잡히고 그래야 붙어 나올 수 있어. 근데 앞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어. 여기 맞는 거예요. 이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약간 뒤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 그래야 몸에 붙어 있어. 그래야 몸이 좀 쉽게 나. 들고 있는 손이 너무 난다 뒤쪽으로. 야, 이렇게 달라지나? 오. 하도 바꿔야 되겠는데? 야구계 허준 선생님, 최경환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뭐? 좋은 것 같아요.